보통 우리가 짧은 여행을 간다. 휴가를 맞이해서 뭐 3, 4일 뭐 혹은 길어도 1주, 2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계획 많이 세워도 되죠. 단편이나 중편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 다 쓰고 다듬고 이건 이제 더 손볼 데가 없다라고 느낄 때 콘티 들어가거나 작품 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되지 뭐. 근데 만약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뭐 먼 북소리 같은 그 책 보시면 굉장히 긴 여행이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3년을 가겠다? 장기 여행이죠. 이거는 그냥 거기 가서 한동안 살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요? 장편 연재는 그거에 비슷한 거죠. 뭔 소리요? 제일 먼저 살 곳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죠. 무슨 말이야? 거점을 잡고 꾸준히 돈이 들어올 계획. 이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 가서 일을 내가 잡겠다. 거기서 현지에서 일을 찾겠다. 아니면 원격으로 뭐 한국의 일거리를 거기 가서 하겠다. 웹툰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지. 웹소설이나.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잡히면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열어놓고 가잖아요. 어디에서 식료품 장을 볼지, 주말에는 뭘 할지, 뭐 어떤 일상을 살지 다 열어놓고 가죠. 일단 가서 한번 보자는 식이잖아요. 즉 장기 여행에서의 여행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거와 수입이죠. 그럼 만화 스토리에 있어서 이 주거와 수입에 해당하는 게 그럼 뭘까요? 이것만 세팅해 두면 일단 연재하면서 그때그때 디테일한 스토리를 짜도 아주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뭘까? 저는 그거를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건 재생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정한 거니까 어디 찾아보면 안 나올 거야. 막 정한 거야 내가.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 이건 크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몇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공통점은 이거예요. 사건을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는 기본 설정이 뭐냐.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몇 가지 유형에 나눠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한 첫 번째,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이야기에 설정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공 설정이 탐정이다. 그럼 어디예요? 탐정 사무소에서 이야기 시작되겠죠? 그러면 사건은 무궁무진하죠. 주인공은 심리학자입니다. 배경이 상담실이야. 그럼 케이스는 무궁무진하죠. 보통 이렇게 설정 세팅이 먼저 나오는 작품들이 그래서 장편이 많아요. 왜? 그 설정 세팅이 일단 잡혀놓으면 주인공의 나머지 사건들은 일상이잖아. 반면에 그 반대가 뭐죠? 연애물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연애를 반복하는 얘기는 보통 없어요. 연애는 원래 이벤트입니다. 연애는 원래 중단편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연애물은 장편인데요 라고 떠오른다. 네이버에 그 작품과 연애물인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떠오르시죠? 그것은 연애를 핵심 소재로 잡고 있는 성장물, 연애를 핵심 소재로 잡고 있는 청춘물인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한 건의 연애 자체가 핵심적인 소재고 그게 제일 중요하면 보통 장편으로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이 됐다면 연애의 모든 전과정을 그냥 소재로 도구로 삼아서 주인공을 어느 지점까지 성장시키거나 주인공을 깨닫게 하거나 청춘의 한 장을 전부 그려보겠다는 작품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건 재생산 포인트의 또 다른 유형을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여러분 캐릭터에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소년물이나 배틀물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주인공의 성장, 주인공의 진화,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재생산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사건을 계속 불러올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주인공의 능력치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테크 트리가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의 능력치가 어떤 세계관에 어떤 설정에서 어떤 테크 트리로 성장해서 어떻게 완성될지 요거를 다 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건 발생기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금지화 목토일의 기운을 모아서 주인공이 결국 완전체가 된다 뭐 그런 설정이면 주인공은 어떤 능력치로 시작해서 어떻게 능력치가 진화하고 덧붙여져가지고 레벨업을 할 거냐, 이 테크트리 루트를 다 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물론 준비 시간이 좀 많으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발전할지, 누구에게 뭘 받을지, 누구랑 대항할지가 다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빌런들의 설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 이런 경우는 주인공의 능력치 테크트리가 사건 발생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 예시를 들어볼까요? 더 복서같이 주인공이 완전체로 시작한다. 먼치킨 물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작가가 능력치로는 완성된 주인공한테 어떤 체험을 두루두루 시켜줄 것이냐가 핵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주인공에게 체험시켜주고 싶은 경험의 종류, 요거는 미리 짜두고 들어가야죠. 그 경험들이 각각의 큰 사건이나 큰 에피소드 반죽을 뭉치는 핵심 씨앗이 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복서를 예를 들어볼까요? 주인공은 이미 완전체예요. 그럼 작가가 이제 그 주인공한테 이것저것 어떤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혹은 독자에게 그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그 체험 덩어리는 전부 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물, 재능만 믿고 깝치다가 몰락하는 인물, 복싱에 삶을 걸고 있는 인물도 보여줄까?
뭐 복싱을 예술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 뭐 더 나아가서 뭐 주인공한테 동료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 공감의 중요성을 체험시키고 싶다? 만약 그럼 벌써 지금 몇 개입니까? 이미 대여섯 개가 넘어갔죠. 대여섯 개의 거대한 사건의 씨앗들이 나왔죠. 여기까지 밑자도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디테일하게 짤 거냐는 이제 좀 연재하면서 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겁이 많이 나면 최대한 총알을 쟁여놓듯이 이렇게 미리미리 짜두고 들어가는 게 좋지만 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 사건 재생산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캐릭터에게 있는 경우에 지금 예를 능력치 소년물 배틀물 하나 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캐릭터 중심 스토리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드라마로 치면 시트콤인데 만화에도 많죠.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한 5명까지 딱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은 푸르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 시트콤은 진짜 많고 아즈마가 대왕도 그렇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 설정들 이게 재생산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2차 창작을 통해서 만화의 코어 근육을 오래 단련해 오신 덕질 훈련생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인물의 성격 세팅 자체를 언밸런스하게 혹은 결핍이 두드러지게 혹은 조합한 관계성 자체가 계속 사건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즈만가 대왕 볼까요? 여러분 아즈만가 대왕? 아즈만가 대왕 벌써 이것도 좀 옛날 만화라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뭐 되게 공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캐릭터류 공부에 되게 좋아요. 아즈만가 대왕 캐릭터 볼까요? 이건 무조건 사건이 무한정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 캐릭터 때문에 사건이 나와. 시험 때가 되면 치요랑 토모 때문에 무조건 사건이 나와. 왜? 모범생 천재랑 공부 못하는 애니까. 체육대회가 되면 카구라, 사카기, 토모 때문에 무조건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학이 되면 전원이 다 쓰이죠. 거기다가 학생들의 시기뿐 아니라 무슨 이벤트마다 뭐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누구지? 안경 쓴 누구냐? 맨날 다이어트 얘기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캐릭터의 조합 자체가 계속해서 사건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된 거죠. 요거는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캐릭터 설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던 패밀리나 프렌즈처럼 그 역사가 긴 시트콤을 보면서 아, 저 인물의 어떤 성격적인 지점이 끊임없이 사건을 불러올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구나. 요걸 되게 많이 메모해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유서 깊은 스타일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공간일 때도 있어요.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대표적인 게 뭐야? 심야식당. 주인공의 설정과 그 심야식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팅, 공간적 성격의 세팅 자체가 사건 발생기가 돼줘요. 계속 무한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 연재 전에는 주인공 아저씨, 주인장 아저씨랑 심야식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정을 잘 잡아놓고 잘 다듬어 두고 몇 개의 중요한 에피소드만 보험으로 짜놓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 식당에 찾아올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죠. 웹툰 중에서 요런 방식의 변형,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관하여. 또 걸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의 작가님, 현호 작가님의 죽음에 관하여. 요거는 이제 사건 발생기가 공간이라고 하지 않고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죽음에 관하여 보세요. 죽음 후에 만나는 어떤 그 신 같은 존재와의 공간. 이게 핵심 설정이거든요. 이 부분의 작동 원리와 설정을 잘 짜두면 사건 발생기 역할을 해주죠. 죽음의 다양한 모습, 죽음을 앞둔 다양한 인간 삶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미리 큰 덩어리 쟁여두고 시작하면서 이제 보는 거지. 지금 털 작가님이 주관의 신 닮으신 것 같아요. 수염만 똑같이 뭐 수염만. 뭔 소리요? 좀 옛날 만화 중에서 이거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독신자 기숙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쯔루모쿠라는 가구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먹고 자는 그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의 성격, 배경 설정, 인물 배치까지만 해두면 사실은 이 설정 자체가 사건 발생기 역할을 해줘요. 연재하면서 계속해서 독자 반응, 담당자 의견, 작가의 경험들을 재료 삼아서 사건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닌 경우가 이제 테마형, 즉 하나의 여정을 그 주인공이 길게 걸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장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가 되는 이야기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건 발생기보다 중요한 게 완결을 짜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즉 이 핵심, 이 우리 오늘 주제 토크의 주제는 어디까지 짜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짜고 들어가나요니까. 그런 분들은 완결을 먼저 짜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스토리가 완결을 정해놓고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결국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다. 나는 핵심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이런 어떤 메시지나 테마가 있는 작가라면 그 메시지와 테마를 보여줄 수 있는 완결은 미리 정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역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몇 개의 주기소를 거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저의 저서 웹툰스쿨에서 자세하게 다룬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장편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얼마나 짜고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신호분 짜야죠. 앞에 몇 화는 짜야죠. 큰 틀은 짜야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거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적어도 완결만큼은 짜둬야죠. 클라이막스 아이디어는 짜둬야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핵심적인 클라이막스 아이디어나 완결 정도가 짜있으면 든든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뭐 중요한 사건들은 짜둬야죠.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경험이 적을수록 그 중요한 사건이 뭔데? 라고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의미에서의 도움될 만한 팁을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에 사건 재생산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의 성격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핵심 설정에 있을 수도 있어. 혹은 세계관 속에 주인공의 능력치에 있을 수도 있고 공간 배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그거를 잘 아시면 그 부분 설정에 몰빵을 해서 거기를 잘 짜놓는 게 중요해. 그리고 보험용으로 에피소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으면 많아서 좋겠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시간이 좀 있다? 그럼 뭐 대여섯 개. 없다? 한두 개. 이제 그 부분만 디테일하게 짜놓으면 사건 발생을 시키는 그 설정, 그 핵심 포인트와 미리 만들어둔 몇 개의 사건들이 이제 마중물처럼 들어가서 연재를 하면서 쭉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만든 인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 독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고 담당자가 의견을 주기 시작할 거고 점점 내 안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종류의 것들이 나옵니다. 왜? 계속해서 사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설정이 내가 지금 짜놨으니까.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